제발. 으아. 차 좋은 거 나 이거 레이싱 패스 하나 사면 되나? 아 저도 봤어요. 튜닝 해놨어요 이거. 여기에서 좋은 거 뭐 있냐고요? 이건 뭐예요? 이거 카트바디도 주는 거예요 이거? 람보르기니 줬다고 이거요? 와 근데 비싸다. 혹시 얼마 있냐고? 와우.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? 좋은 거. 코드네임 디코요? 잠시 후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들어오시고 나서 처음 뵙네요. 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네. 얻을 수 있으신 것 중에 현질 안 할 수 있는 건 나이트 이글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챠가 생겼어요. 루찌로 할 수 있거든요. 카트바디 근데... 세트박스에서 카트가 이렇게 나오고 중복 아이템이 되면 마일리지가 나오거든요. 그 마일리지를 모아서 단품 한번 눌러보시면 마일리지로 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 카트가 하나 있습니다. 근데 마일리지를 어떻게 모아요? 가챠를 해서 중복된 아이템이 나오면 그게 마일리지로 변하니까 일단 나이트 이글을 사고 게임을 하다가 루지가 모이면 가챠를 하고 또 게임에서 루지 모이면 가챠하고 마일리지 모이면 적어서 게임하시면 됩니다. 나이트 이글 스타트 패키지를 사면 되나요? 지금 코인이 100개가 있으시니까 구매할게요. 그리고 어떻게 네, 강화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. 일단은 5천 루지를 희생을 좀 하겠습니다. 희생이요? 희생이요. 희생 하고 네. 들어가셔서 네. Z를 누르면 기어 초기화가 가능해요. 돈을 내야 되는군요 이 야비한 놈들. 네, 그러면 이제 위에 두 개는 무조건 다 찍어주시고요. 위에 두 개는 아 이거 기어가 많네요. 이걸로 하니까 등급이 높아질수록 주는 기어가 많아요. 아 얘 영웅이에요. 끌기 유지력을 8에서 10 사이 정도로 두시면 딱 좋거든요. 그러면 적당하게 구할게요. 그러면 꽉 채우는 게 추천되기는 하는데 끌려요. 난이도가 네. 어려워서 하루프를 하다 오셨으니까 네. 그 정도로 두시면 딱 네.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마음 안 들면 바꾸면 되니까. 아 네네. 충전량이나 시간을 4 이상으로 그러면 부족한데 아니구나 초대하지 마. 네 했습니다.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셨나요?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. 그리고 나머지 파인트는 출부 네. 아니면 드래프트에다가 투자 출부를 하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네 적용하시고 한번 달려보세요. 달리다가 혹시 게이지가 자꾸 막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출부를 빼고 게이지 보호에다가 투자하셔도 괜찮아요. 게이지 보호를 안 해주니까 사고가 네. 되게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. 그럼 드리프트 해보셨는데 지금 어떠세요? 게임을 해야죠. 아, 네, 이럴 때 아니, 게임을 많이 해둬야 돼.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. 아 재밌다라는 거죠 그만큼? 네 그렇습니다. 달려보겠습니다. 과연 코인 100짜리 차는 어떨지. 아 여러분들이랑도 해볼게요. 잠시만. 오 야, 차가 훨씬 좋은데요? 좀만 적응해보자. 좀만. 야 확실히 좋은데 내가 쟤를 못 따라간다. 아유 확실히 좋은데 아유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재밌나 봐 이거. 아 이게 카드를 버릇이 되긴 하네. 감속 발생 이런 것도 말려줘? 빨간 팀 모바일. 아 강영석 컴퓨터네. 컴퓨터가 대머리 깎아라 대머리 깎아라 대머리 깎아라 안돼! 대머리 깎아라. 아 실패네. 아이씨 다시 하자 다시. 어때 다시 하자. 아 미안해 다시 하게 해줘. 다시 하게 해줘. 미션은 1시간 내로 하시면 돼요. 5,000원 좀 팔아볼게요. 5,000원 여러분들.
김은수님 슈퍼치킨 감사합니다. 오 뭐야? 아 감사합니다. 아 씨발 왜 자꾸 여기다 박어? 아이 뭐해? 내가 근본 복음 튼다. 아 이거 하면 1등 한다. 이 노래가 잘못됐어. 자 노래가 잘못돼서 이 노래 틀면 1등 합니다. 제발! 잘 먹겠습니다.